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얘기해줄게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란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었네요. 한국어가 파리를 먹었어요. 아브라함과 아로하는 하란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란 땅은 다른 나라로 가거라. 하나님은 그곳에 어떤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너의 자손들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은 궁금했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기에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 가족이 될 것이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은 궁금했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기 나이가 많았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요.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리하면 네 민족의 수가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너의 민족을 통해 온 세계가 축복받을 것이다. 나를 믿으라.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리면 내 민족의 수가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너의 민족을 통해 온 세계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사라와 그의 조카 롯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사라가 그의 조카 롯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명하신 곳을 떠나 마침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손자가 수가 돌이 더 많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일이죠? 별이라고 하셨다. 그가 세겜 땅에 이르러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가 생계 땅에 이르러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이 땅에 너와 너의 손자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전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둘러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제단을 쌓은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 돌보 보면 그의 하나님을 믿을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제단을 쌓는 후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끝이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감사했어요. 맞아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